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도 지금 벼락이죠. 벼락치는 거예요, 하늘이. 인류가 악이 창궐해가지고 하나님 몰라보고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이 꼭 다른 종교를 믿어서 우상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사의 제일 강력한 우상은 돈이에요, 돈, 돈신. 나를 많이 가지면 너는 자유로워지리라, 전지전능해지리라. 이게 돈신이고, 진짜 돈을 많이 갖는 수행을 해보면 진짜 전지전능에 가까워져요. 현상계에서 돈 많이 있으면. 이거 입증도 확실해, 효과도. 기도를 한 10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더니 자유로워져요. 어딜 가도 그냥 무사 통과하고 다 VIP 대접받고. 야, 이게 진짜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혈육의 마음에는요,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꼭 태생부터 죄인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누구나 에고의 혼육의 존재예요. 혈육의 존재예요. 이 혼육의 존재를 혈육의 존재라고도 합니다. 지금 육을 강조해서. 왜? 육이 혼과 육에서 벌써 마음만 해도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은 강력해요. 이 오감 작용은 강력합니다. 육이 주는 오감의 쾌락은요, 이 혼이 거부하기 힘들어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점잔치. 육의 강력한 쾌락과 자극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 준우도 이렇게 애비애미도 몰라보죠. 그 순간만큼. 저도 똑같죠. 이렇게 멀쩡할 때, 육의 유혹이 별로 없을 때는 차분해진데, 육의 자극을 받을 때는요, 뇌에서 막 도파민 나오고, 호르몬 바뀌면서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왜?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야 이 혈육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이거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마귀는. 왜? 일체가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무슨 마귀가 어떻게 따로 존재해요? 하느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존재가 하느님 밖에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현상계를 만들 때 시간, 공간, 나와 남, 이원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덕분에 나와 남이 생겨서 사랑도 하고 할수 있게 됐지만, 덕분에 내가 최고다 하는 그 마도 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걸 마귀작용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귀가 날 유혹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도 이겨내봐 하는 거예요. 지면 마귀작용이라고 막. 또 이기면 하나님 덕에 이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통과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사건 놓고 우리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원래 하나예요. 실제로는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다 보니까 인간을 시련에 빠뜨리는 작용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인간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놈 한번 골려주자. 이 시험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거예요. 벌써 혼육을 만들어주고 영을 만들어줬더니, 혼이 영의 신호를 못 받으니까 육에 확 빠져버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응원하겠습니까? 끝없이 이 신성한 영을 통해서 깨어나라, 사랑하라, 자비로우라 외치겠죠. 깨어 있어라. 하지만 여기서 오는 신호가 약하고 혼이 지금 영을 못 느껴요, 직접적으로. 태어날 때.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날 때는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이원성 속에서 태어나니까 이 영, 시공을 초월한 차원, 낯선 차원이에요. 이 차원이 소식이 안 들려요. 근데 뭐가 가깝냐? 육에서 오는 소식은 직접적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다 그러면 왜 이게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냐면, 육에 끌려다니고 있는 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이 죄냐? 아니에요. 잘 쓰면, 예수님한테 육이 죄겠습니까? 육, 잘 쓰시잖아요. 잘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을 잘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혼은 육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각성돼서 성령이 강림해서 드러나면 성령에서 오는 이 빛은요, 육에서 오는 자극을 능가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네 이런 말은 그냥 본인 기분이세요. 그거는 그냥 본인 기분이고 본인 망상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거는 이제 에고의 믿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 가면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계실걸요?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이제 세례 받았다는 거죠. 교회 나왔다는 거죠. 십일조 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은 성령 안에서 간단해요. 여러분이 강력한 육적 자극을 만났을 때도 성령에서 오는 평안과 그 진리 속에서 육적 자극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억지로 한 거면 여러분 힘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에 주는 평안과 희열과 그 진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자명함 속에서 육의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실험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하실 때 이게 성화예요. 내가 딱 기로에 섰을 때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마귀의 자녀가 되라고 그 밀고 들어오는 그 유혹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막고 있다는 거는 지금 임시 방편이, 지금 당장은 막고 계시지만 곧 무너질 거예요. 왜? 혼이 육을 이겨, 육의 욕, 그 육정을 이겨낼 정도의 힘이 없어요. 혼 자체로는. 영과 만날 때,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날 때 이 혼은 그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진도 나갈게요. 자, 진도 무섭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줄도 안 했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늘 반성하면서도 또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재앙은요, 나팔을 부는 재앙인데, 그 앞부분 또 그냥 재난 나오는 건 제가 다 뺐다고 했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에 되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부분만 좀 읽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있겠죠. 이제 일곱 번째까지 왔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탁 부니까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주님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소리예요. 이 주인님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또 우리 이 인간의 또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자, 두 가지 주님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에고 입장에서는요. 자, 에고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혼, 에고라고 할게요. 에고의 이 혼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제 사실은 성부죠. 성부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인데 성령이 사실은 이제 성부가 우리의 주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에고의 존재 중에 이 성자가 있어요. 성자. 이 에고를 지닌 존재들 중에는 성자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게 제일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이 혼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혼이죠. 에고죠. 성자와 성도들은 사실은 질적으로는 같아요. 혈육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과 성자는 영의 존재란, 이 영이 깨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자를 본받아 성자가 되는 게 목표죠. 성자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지금 현재 영 그대로 혈육을 쓰고 계신 성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결국 모든 거는 영 자체에서 나왔으니까 영 자체가 이 모두 예수님의 주님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주님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님인 거고, 주님과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주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실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하나님은 영입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디 옥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혈육의 존재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요한의 환시세는 혈육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요, 눈에 보이는 혈육은 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그 이 성스러운 인간, 하나님 뜻 그대로 사는 인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다, 아버지를 본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할 수 있죠. 나도 내 안에도 그러면 성령인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봐야 됩니까? 너한테는 지금 성령이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잖아,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조건이 똑같은데 우리랑 차이는 뭐냐?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성령을 온전히 드러내서 살고 계세요.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을. 아, 저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통해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해도 나를 통해서 성령의 작용이 안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내가 안 살면 이 성령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다 성령이 임해 있어도 서로를 아무리 봐도 성령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성령이 보여요. 성령이 말하고 성령이 밥 먹고 있고 성령이 이렇게 농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보기 때문에 결국 성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을 빌려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은요. 오른쪽에 실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혈육이 아닌데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그리스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게 지금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혼자 앉아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임해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온전하게 자기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채널은. 다른 채널은 다 막혀 있거나 왜곡돼요. 아버지가 사랑하라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 에고는 그죠? 자, 성령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에고는 진짜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대로 성도한테 그 메시지를 주면 자꾸 갑자기 어떤 좀 변태적인 생각을 한다든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에고가. 좋은 게 내려올 때 다 왜곡됩니다. 정의로워라 그러면 또 얘 잡아요. 갑자기 자기 죄는 또 다 용서하고 남의 죄는 또 칼같이 정의로워라. 하나님이 정의로우라고 했다고 남의 죄는 하나도 안 봐줍니다. 또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만 엄청 사랑. 자기 혼자 뭐 사랑에 겨워 있고. 이게 다 왜곡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제자가 욕먹은 이유가 그때 욕먹을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너 나랑 안 살았냐 안 지냈냐 나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요 정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성자밖에 없습니다. 성자 아니고 이런 말 못하죠. 여러분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찜찜해서?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말이 더 먼저 나오죠.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나처럼만 살아라. 이 말 하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진짜 아니면 완전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사이비 교주거나 아니면 진짜거나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치자 대통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리더십을 행사해요. 이 관계만 잘 아시면 절대 잘못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앞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결국 이 양반들도 그리스도를 그 보이하는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그런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에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경배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이니까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겁니다. 영원히 시공을 떠나서 우리는 시공 안에서 변해가지만 시공을 떠나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냐면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은요. 우리 현상계 시공이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 차원의 근거에서 우리 이 4차원 시공간이 굴러가는 거고요. 우리의 감시를 잘못 읽었습니다. 감사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차원에서 온 우주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공간과 또 1차원 시간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인데 이 4차원 시공간 너머의 존재한테 찬양을 바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요 한마음이라고 해서 찬양해요. 한마음이시여 영원한 한마음이시여 현상계와 열반계 절대계와 현상계 모두를 아우르시는 한마음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티벳 글 보면 파드마 삼바바 그 글 쓸 때 그렇게 찬양하고 시작해요. 똑같이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계의 근원이신 예, 그 다른 그 또 높은 차원에서 시공이 없는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분노하였으나 하나님의 분노를 살 뿐이었으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단의 무리들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살 뿐이었으니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혈육의 존재예요. 혈육의 존재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혈육의 다른 혈육의 존재들을 심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할 때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시공이 없는 차원. 시공이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더러 시공, 지금도 계셨고 뭐 과거에도 계셨던 분이시여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혈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높은 차원의 그 우주의 근원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자한테도. 그런 이유는 성자가 하나님 뜻 그대로 이 차원에 드러내는 존재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불교에서 보살이 왜 귀한지 아세요? 시공 없는 차원의 비로자나불의 세계의 진리를요. 현상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현상계 안에서 비로자나불의 그 대리인, 사도인, 보살들밖에 없어요. 현상계 안에서 중생성을 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리를 구현하는 존재가 우주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근데 이 소승사상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우주를 버리는 게 목표죠. 하나님 뜻에 안 맞아. 이게 역천이라니까요. 소승사상은 왜 문제냐? 역천이에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험한 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다시 회수하소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회수하소서. 이게 소승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역천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는요. 여기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으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불교의 대승사상이에요. 여기서 정토 만들기.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천국 만들기가 목표여야죠. 하나님 저를 회수해 가소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를 관리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끝없이 견제하면서 심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인간을 통해서 해야 돼요. 철저히.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대리인을 기독교에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대리인. 그 사도 중에 제일 리더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사도라는 입장에서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역자. 하나님의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천국 만들으라는 같은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종들 보세요. 여기서 누가 구원 받는지 상 받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재림 시에 상 받을 사람들은요. 아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건요. 그 이미 죽어 있는 자들까지도 다 심판 대상입니다. 살아있는 자만 심판 대상이 아니어진 무덤 속에 죽어있는 존재들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인간이란 존재, 혈육을 지녔던 존재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과거에 저지른 악행도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막 뭔가 좀비들이 걸어나온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다 상은 주고 벌은 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심판입니다. 인류 대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의 날 주님의 종들은 상 받겠죠.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 주님의 종들이죠.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주님의 종들, 주님을 따르는 존재, 주님의 사도들, 예언자들,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존재들, 그리고 큰 자건 작은 자든 크건 작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즉 그 이 성령을 중히 여겼던 자들은요, 다 상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 상 받습니다. 그 반대, 땅을 더럽히는 마귀의 무리들, 욕심 부리느라고 황금률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결국 위에 있는 존재들은요, 황금률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중시하니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줘. 너가 원하는 걸 남한테 줘 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상 받고 마귀의 무리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 걸 남한테 함부로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버린 사람들은 멸망의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세히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 자 미리 한번 언급한 거고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확 열렸어요. 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땅에 내려온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도 그 열립니다. 그 내려왔다는 게 그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는 없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려왔다는 표현에서 지상에 분점이 생겼다고 보시는 분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지상까지. 지금 지상은 대통령들, 각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죠. 그러니까 지상은요, 혈육의 자녀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지상세계는요, 혈육의 자녀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저승은 뭐 저승대로 통치자가 있을 거고. 하늘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저승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죄 지은 자들 벌 받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드러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하나로 다 회통해서 저승까지 다 포괄해서 양심 지키면 상 받고 양심 어기면 벌 받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저승도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감각이 있어요. 저승도 자세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저승에도 죄 지은 많은 무리들이 가 있는데 뭐 제대로 교화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뭐 거기서 좋은 처우의 대접은 못 받겠지만 뭔가 제대로 벌받고 제대로 상받는 세상이 앞으로 온다. 요게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자세히 얘기해 주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이런 글에서 유추만 할 수 있죠. 대충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크게 이 문맥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그 심판의 날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천계, 지하계, 지상계 이 3계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아예 하나로 이렇게 제대로 지금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이겠죠. 저 구름 위에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죄 짓겠어요? 저 땅 속에 지옥이 보여요. 그러면 죄 짓겠어요? 여기서 뭐 하던 애 저기서 저거 하고 있는 애가 보이면 죄 못 짓습니다. 여기서 뭐 하던 사람이 푸대접 받았는데 천국에서 되게 거기 막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착한 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제대로 하려면요. 천상계, 지하계, 이 지상계가 사실 하나로 정보가 소통되는 하나의 단일 통치권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현재까지 단일 통치권 아래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그러니까 분명히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지방 정부가 뭔가 뭐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막 난립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대로 자기들이 주권자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반란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한번 다 쓸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완벽히 확립할 때가 온다는 게 사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요한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하늘, 지상, 그 지하가 완벽하게 하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권이 확립될 때가 온다. 요게 에베소서에서 강조했던 거. 죽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승의 정보도 다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정부가 통치하면 정보가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다 알겠죠, 서로. 죄 지으면 어디 가는지. 그 사람 어디가 있어, 지금. 이렇게 몇 년 정도 더 살아야 돼, 지옥에서. 뭐 이런 정보가 딱 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 어떤 아이야, 뭐 딱 연계 정보 다 오면. 여기에 이제 불교의 윤회로 살짝 가미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전생 쭉 뽑아볼 수 있고,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 그건 좀 그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 아니면 못 뽑아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령한 자 아니면 못 뽑아보게 좀 막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기독교에게 윤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연계의 정보가 하나로 지상의 정보랑 하나로 되는 세상 하나의 주권자, 하나의 통치권 아래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이런 걸 좀 상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불교인들은 불교인들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막 지금 아미타불 막 바로 볼 수 있고 연계 사정 바로 알고 뭐 눈으로 못 보더라도 사정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의 통치권에 있으니까 재밌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도 예전에 환웅이 오셔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해가지고 남을 널리 사랑하라는 이념으로 신시 하나님의 도시를 나라를 열었대잖아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다는 우리는 신화를 갖고 있는 그 민족입니다. 그 신화 안에는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팩트가. 그 팩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신화를 갖고 있다는 건 뭔가 그런 과거에 무슨 이유가 있겠죠, 팩트가. 근데 우리는 과거 거로 갖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 미래 거로, 지금 과거 것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살았다더라 하는. 근데 이제 그걸 미래에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신의 나라가 지상에 열린다. 지상에 열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천상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천상에 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상 정부를. 지상 정부 얘기하기 전에 천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요.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겠죠.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지상에까지 임한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나타났으며, 언약의 궤가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이 새겨진 돌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그 돌 넣어놓는 궤입니다. 성궤죠, 성궤.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 그 성전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성궤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대제사장이 많이 출입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서 이 성궤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가 구름처럼 여기 이제 임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소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재밌게 살았죠. 저런 거 보면. 그 척박한 땅에서 저런 거, 이런 또,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해 온 거, 저는 그건 그것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남한테 피해 줄 때는 반드시 벼락을 맞아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따끔해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던 건 따고 믿는 건 좋은데, 그거 믿고 다른 부족 사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거. 그것부터 멈춰야 이스라엘이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안에 랍비들도 도인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거칠게 말할 때는 예수님 이전에 도인 없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랍비들 다 도인들이에요. 그 바리새파 중에도 도인들 다 있어요. 성령 깨달은 사람 다 있어요. 예언자들 계속 나왔잖아요. 도인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님만한 도인이 없었다는 거지 자잘한 도인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인들 랍비들이 공통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 말 똑같이 했었어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너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라. 이게 랍비들 공통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구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선 거고 구약이 파기됐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을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지킬 힘조차도 없으니까. 성령 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데 성령 임한 사람은 극소수니까 예수님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기들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인정받으려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황금률만 어느 민족보다 잘 지키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 거기 중동 가가지고 모든 분란의 원흉이 돼서 오로지 자기 민족 살려야겠다는 그거 하나로 버티고 계시면 이게 소시오의 전형이지 어떻게 이게 보살의 전형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들이 오히려 악의 축에 가 있지 절대 아마게돈이 올 때 양심 세력 쪽에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착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랍이 악의 축이고 이스라엘은 선의 축이 돼서 아마게돈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그 망상 속에 빠져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 교회 분들 중에. 전혀요. 뭐 그분들한테서 사랑이 발견되면 그때 얘기하자고요. 황금률의 실천이 발견되면 그때 얘기하자고요. 그 무슨 특정 혈육한테 하나님이 그 혈육을 위해서 사사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정한 분이시지. 사랑하는 쪽이, 양심 구현하는 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양심 구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적으로.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한 두 가지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옛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도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도시.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도시가 아니라 나라죠. 이스라엘은 나라. 그 나라로 보고 도시로 얘기할 때는 에루살렘으로 얘기하죠. 옛 에루살렘과 새 에루살렘.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언약의 궤가 나타나면서요. 자, 여기 나오죠. 번개 치죠. 결국 벼락 치는 게 맛입니다. 벼락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 막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악의 세력들을요. 한번 하느님의 통치권으로 한번 제압하는 모습이에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벼락 치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님의 영원한 통치라는 주제로 제가 11장 읽어드렸어요. 이제 이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남자. 왜 꼭 남자입니까? 막 요즘 한남 막 충 해서. 저도 한남 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도 한남충일 뿐인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은 그 한남이 벌레면 다 벌레죠. 그래서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 없고 우리 다 중생입니다. 다 짐승이에요. 짐승이 어떻게든 사람 돼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서로 짐승이라고 서로 놀려대기보다 사람 될 길을 찾아보자. 서로 사람 될 길 찾아보자는 게 제 그 이런 모든 강의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한테서 짐승적인 모습, 뭐 동물적인 모습, 참 욕심꾼의 모습 늘 발견되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적 감사한데 서로 다 자유로울 순 없다. 우리가 중생들이 남녀가 서로 노력해서요 올바른 사람 되는 법 찾아가는 게 목표지 상대방 비방한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똑같이 돼요. 그 아버지들한테도 한남충이라고 하더만요. 아빠도 한남충, 뭐 애비충. 그 애비충 딸 돼서 좋을 게 있나요? 한남충 딸밖에 더 되나요, 자기가? 그럴 일이 아니고 제가 준우더러 바보야 그러면 제가 바보 아빠가 되죠. 그 순간에. 마음에 안 들으면 준우 그러면 또 제가 제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면서 얼마나 또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반발심에 우리가 뭔가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잡을 문제가 생길 때도요. 또 원칙을 어겨서 문제가 생기고요. 바로잡는 것도 원칙을 회복할 때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싫다고 한다고 병이 낫거나 하지 않아요. 병이 생길 때도 어떤 원칙을 어겨서 생긴 거고 고칠 때도요. 전문가가 손대야 고쳐집니다. 이게 내가 이 병이 싫다고 해서 막 저주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되지. 좀 이 사회가 너무 이런 원칙, 그냥 뭐 고리타분한 원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원칙을 추구하지 않고 혐오만 만연해가는 게 되게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게 함께 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누구든지 제 강의를 들으세요. 뭐. 소시오패스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으시면 지금 있는 소시오패스의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자명한 쪽으로 옮겨주시길. 서로 조금씩 옮기다 보면 나중에 되게 자명해질 수가 있어요. 저라고 뭐 늘 자명한 게 아니니까 저도 늘 자명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자명하지 않은 곳에 찜찜한 곳에 계신 분들은 고집부리지 마시고 더 찜찜해질 뿐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요. 이 모르는 게요.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확 달라져 있습니다. 살만해져 있어요. 저는 그 분명히 믿습니다. 공식을. 여러분 고전에서 저는 찾아낸 공식이라 제가 만든 공식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본 거죠. 확실하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다 사람들 깨어나라고 이렇게 겁도 주고 하는 거예요. 겁도 주고 막 지옥, 멸망 이런 단어들이요. 하나님이 이러면 변태죠. 자기가 창조해놓고 답도 안 줘놓고 이 마귀의 무리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럼 그 하나님도 문제 있는 하나님이에요. 못 믿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저 하나님 이상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답을 줬다. 제발 답을 좀 찾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림 때 누구로 오나요? 인자로 온다고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옵니다. 여러분 인자가 아니면 심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으면 진지했죠. 왜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실까요? 그것도 또 뭔 변태입니까? 인류가 다 자식들이 망가져가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오케이 걸려라. 더 무르익었을 때 한 방에 치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죠. 아주 못된 사감선생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떤 못된 뭔가 이렇게 감시만 하고 처벌 위주로 지금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 분 같이 느껴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들먹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고 왜 예수님이 와야만 심판이 되는 걸까? 사람은 사람이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감을 줬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나요? 너무 편해 아닌가요?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안 되나요? 하나님이요 영감을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감을 그대로 구현하고 어떤 사람을 막고 있어요. 구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내놨어요. 그런 분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대로 살고 인류를 위해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의 자격을 갖고 인류는 인류 문제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늘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끝없이 영감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죠, 우리 안에서. 근데 인간이 끝까지 무시하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이. 나도 어떻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못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못 해줄 게 문제죠. 내가 못 해주거든요. 그럼 자식이 정신 차려야만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경고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거를 오해하시면은요, 아버지가 막 경고하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면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그건 맞죠. 사랑이 부족하신 것 같다. 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경고만 주면서 지금 자꾸 상황을 악화되는데 손 놓고 계시나, 아버지는. 아버지가 못 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줬고 지금 양심이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 잘 어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원망은 답이 아니죠. 자기 탓을 해야죠. 내 탓이오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중에 누가 나와서 스스로 반성해가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한 구현자가 돼주셨다는 것만으로 이게 진짜 대속이고 제사함입니다. 희망입니다.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인류의 최전선에 서서 죄와 싸워서 이겨내신 분, 그래서 영생을 얻으신 분, 이 분이 존재한다는 게 대속이고 우리한테는 그게 희망이에요. 가능하구나. 저분대로만 가면, 저분 가던 길대로만 걸으면 죄사함 받고 대속도 얻고 영생 얻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상한 말 있나요? 지금 제가 한 말 중에? 이게 지금 같은 말인데 교회 가면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안 믿기거든요. 갑자기 믿으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믿고 말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그럼 당연히 그렇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이제 이분 길 따라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 주여 주여 하고 저 예수님 믿어야 하고 충성 고백한 자를 내가 따로 편애해서 그 사람들만 영생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전혀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나 믿고 내가 걸은 길 그대로 걸어온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등산을 갔어요. 험한 길입니다. 앞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힘든 어느 구간은 내 힘으로 절벽 같은 구간을 넘어가야 될 구간이 나왔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요. 나 갔잖아. 사람이 건널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나 믿고 나 따라오는 자는 사르리라. 거기서 여러분 그럼 내가 건너야 건너는 거지. 믿었다는 거는 믿고 건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에서 믿고 그 자리 주저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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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으니까 빨리 건너. 주여 주여 저 진짜 믿는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 쟤는 안 되겠구나. 쟤는 포기. 예수님이 미워해서 포기가 아니라 안 오니까 포기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나오면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을 썼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거는 동양에서는 천, 예, 지, 인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늘, 이 지상, 지하, 음부라고 하죠. 음부, 저승. 그러니까 이 땅속은 저승이에요. 죽어서 가는 세계. 그러니까 저승. 다 저승 가는데 그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인간계. 여기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를 다스리는 주제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인간. 뭐 감동 오지 않으세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종족이 이 우주의 신성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리더시지만 지금 통치권이 지상에서도 확립돼 있지 않고 자 보면 이래요. 그 성경을 읽으면 사도들의 느낌을 보면 지하에도 반발 세력이 통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천상에도 일부 통치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마귀들의 존재라는 게 이건 천상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뭔가 이 천상적인 마귀의 영들이 또 천상에서
잘못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사탄이 지상에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천상에도 잘못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하늘나라의 어떤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나중에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그 우리가 남의 말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요 정도 이해하시면 크게 오차가 없어요. 통치권 확립.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건 이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참된 의미는요. 단순히 공기가 태풍 지나고 나서 막 공기가 맑아졌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통치권을 확실히 확립해서 자,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은 상 받고 악은 반드시 벌 받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아니, 이 전 세계가 그런가요? 전 세계 인간들이 통치할 때는요. 저게 안 돼요. 자기가 편애한 사람 좀 봐주고 악을 했더라도.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은 그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벌 더 주고 싶고. 이 인간들이 통치하면 저게 안 되는데 인간 중에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들이 혈육의 자녀들이 통치하면 성령의 존재들이 통치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 이게 관련되는 겁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는 새하늘 새 땅은 온 우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땅속 땅위 하늘나라까지 포괄해서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질서대로 통치한다. 즉 하느님의 법이 뭘까요? 여기를 통치하는 법은 뭘까요? 새하늘 새 땅의 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입니다. 황금률. 네가 당해서 싫은 짓은 하지 말고 너가 남이라면 원할 거 그거 해줘라. 저 법을 어기지 않는 존재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 정부를 그런 분들이 내각에 다 들어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지 않을까요? 저런 세계가 오면 그게 지상에서도 이제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했는데 만국은 이제 사실은 지상에서 만국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말하고. 그 동양에서도 신기하게 지팡이를 쥐고 있는 자가 임금이거든요. 지팡이 쥐고 호령하는 자, 말 입을 열어서 이게 임금군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도 계속 새 지팡이 들고 있다는 게 주재권이에요. 통치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벼락을 칠 수 있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우스가 여러분 제우스나 인도의 인드라신 각 문명에서 최고 하나님은 다 벼락치는 도구를 쥐고 있습니다. 벼락을 맡은 양반들이 벼락 쥐고 있고 그러죠. 저 새지팡이도 일종의 이제 벼락이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바로 응징하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 새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어떤 여자가 낳았대요. 이 여자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등장하면요. 그 어떤 나라나 도시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는요, 옆에 바로 보시면 나와요. 근데 미리 이제 그 뒷 얘기를 미리 좀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새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인 나라죠. 지상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들어서려고 할 때 그 여자를 핍박하는 사탄, 뱀, 마귀인 용이 등장하고요. 이쪽이, 여러분, 스타워즈 보시면 이쪽 제다이 쪽은 저기 밝은 기운이죠. 다크포스 계열 있죠. 어두운 포스 쪽에도 레벨 있죠. 다크 포스들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용은 사탄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 그 유혹했던 그 뱀이 사탄으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사탄으로 봐요. 그래서 뱀, 마귀, 사탄으로 나타내는 그 용하고요. 용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핍박하여 시험할 큰 짐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악의 종재들을 허용하는 것도 이 악들이요 인류를 시험합니다. 인류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 존재가 큰 짐승입니다.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여기선 간략하게 써놨는데 로마 제국 나라나 지도자를 상징해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걸 좀 넣어서 로마 제국까지도 넣으세요. 그리고 그럼 밑에 그 작은 짐승은요. 큰 짐승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인 작은 짐승. 식민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한다. 식민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식민지나 식민지.
그러니까 나라나 나라의 리더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용, 큰 짐승, 작은 짐승은 좀 이런 느낌이죠. 용, 큰 짐승, 작은 짐승. 요게 용이 예, 성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큰 짐승이 성자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맞먹는 저쪽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쪽이 이제 그 밑에 성도들 같은 존재죠. 이 작은 짐승들이 뭐 하냐면 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절하게 시키고 하는 짓, 앞제비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요. 큰 짐승을 숭배하라고 실제로 그 가가지고 백성들을 다 타락시키는 존재를 작은 짐승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볼 때, 사도들이 볼 때 로마 제국, 진짜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 로마 제국이나 황제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인, 사탄의 독생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사탄도 지금 그 영의 악한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영의 악한 그 마귀의 영의 현실적인 그쪽도 영만으로 이 인류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혈육을 지닌 마귀의 대변인이 필요하잖아요. 저쪽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존재로서 큰 짐승이 등장하고 큰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작은 짐승.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한 명씩 등장합니다. 이 존재들이. 그래서 소개를 쭉 한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들을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작은 짐승의 선동에 넘어가서 큰 짐승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건 별말 아니에요. 저걸 뭐 바코드 막 이렇게 연결짓지 말고 표를 받는다는 거는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혈육의 자녀로. 욕심꾼으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성령. 성령이 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뭐 실제 뭐가 써진다기보다 상징적인 거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대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존재들은요. 그 이 짐승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건 구원자 명단이잖아요. 구원자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표를 죽음으로 거부하여 믿음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믿어 안 믿어. 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해 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속에 그걸 순교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런 상황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믿냐 안 믿냐 했을 때 나는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가야지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지키다 죽을 때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아니면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님 부정하면 큰일 난 줄 알고 믿습니다 안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까 봐 혹시 순교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순교랑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양심적인 길을 걸으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걷다가 박해를 받고 짐승이 핍박했을 때 죽음보다 나는 그걸 더 택했을 때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걸로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겠다고 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교를 본받아야지 혹시 후대에 우리가 아는 순교는요. 아닌 순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순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교는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도 더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보면 순교예요 진짜. 그렇죠? 목숨 걸어요. 사이비적인 교리에도. 그러니까 사이비적인 교리에 의한 순교와 성령에 의한 순교를 구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교회는 정통교회니까 이거는 순교고 사이비 교회니까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하시지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다 혈육의 자녀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진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구현하라고 해서 그 진리를 구현하다 여러분이 핍박받아서 돌아가실 때 그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순교라고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거부하라는 건요. 단순히 믿냐 안 믿냐는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느냐 욕심을 따르느냐의 문제에서 욕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다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순교에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 좀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미리 이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짐승에 대한 예고편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짐승이죠. 그렇죠? 아시는 게 짐승이 14만 4천하고 짐승 막 새하늘 새 땅 이런 거 이제 머리에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여자 그 만국의 지도자가 될 그 존재를 낳는 여자 그러면 그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는 그 나라, 예수님 새로운 이제 인자가 심판할 존재로 이제 오실 때 새로 오실 예수님을 낳는 나라 그리고 그 그냥 그분이 태어난 나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분을 낳는 어떤 하나의 문화를 가진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 여자는 좀 순결하고 좀 성스러운 여성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반대로 음탕한 탕녀로서의 음녀가 등장합니다. 요 둘을 대비해 봐야 돼요. 음녀는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런 짐승들을 돕는 나라를 말하고요. 이 여성은 지금 인자를 돕는, 낳는 나라잖아요. 둘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대비해 가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음녀와 이쪽 그 여자 그래서 여자 이 여자는 이제 좀 이제 딱 봐도 좋은 의미죠. 이제 예수님을 낳는 여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 분이 아니고 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새 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겠어요. 5분 쉬고 요거 또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